안녕하세요. 소개하는 김원중입니다의 김원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여러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캠을 켜봤고요. 지금 제 얼굴이 굉장히 작죠? 제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컵이 큰 겁니다. 제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약간 매드몬스터 분들 같은데 컵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영 씨가 만든 건데 예쁘죠? 네, 아무튼 최근에 샀던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패션이 아닌 조금 라이프스타일 제품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 브랜드의 볼캡입니다. 프론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장식은 다 핸드스티치로 포인트를 주는 니들 그 바느질 방식의 이런 그래픽이어가지고 헤리티지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듯한 이런 장르의 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뉴에라라는 모자를 가장 좋아하고 이제 스몰 로고 볼캡이라고 불리는 모자들도 많이 착용을 하는 편인데 아주 피팅감이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저한테는 약간은 작은 사이즈의 볼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뉴에라 콘텐츠 같은 것들을 조금 보시면 제 머리둘레가 이제 60호다라는 것들도 아실 수가 있고 이제 디자인 자체가 워낙 이제 예쁘기도 하지만 피팅감이 아주 확실한 제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와이프인 지영 씨가 주로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 모자고요. 참고로 이 스매더스 앤 브랜슨이라는 브랜드의 모자는 어떠한 이런 특정 H 약간 이런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니들 포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래픽들은 다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되게 다양한 컬러의 스펙트럼 플러스 다양한 그래픽들이 좀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버샵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바버샵에서 혹시 뭐 협찬받은 거 아니냐라고 최근 한 3개월 정도의 컨텐츠 내용 중에서 바버샵이라는 말을 정말 제가 많이 썼었고 바버샵에서 실제로 구매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협찬도 아니고요. 거기 아는 분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내분대산입니다. 아무튼 이 스매더스 앤 브랜슨 모자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인스타로 이제 지영 씨랑 같이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피드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스크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순면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저는 최근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씨가 먼저 이제 디깅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 혼자 쓰기 미안했는지 제 거까지 구매를 해줘서 저도 착용을 한번 해봤는데 여름에 안쪽에서 수분감이 생겼을 때 굉장히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순면 마스크다 보니까 그 수분감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크게 없는 편에 속하는 제품인 것 같고 유일하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귀걸이 부분에 이제 스트레치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스토퍼를 이용해가지고 이 길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저 착용했을 때는 불편하고 깝깝하다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들긴 했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착용을 할수 있다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세탁 같은 경우도 그냥 하루 쓰고 손빨래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바짝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코받침용에 들어가 있는 이런 스틸이 같이 들어가 있고 교체형 필터까지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2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조금 생각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금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여름철에 착용을 하기에 훨씬 더 기분도 좋고 뭔가 착용감 자체도 일반 일회용 마스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에 그면 마스크 우산집이라고 조금 검색을 하시면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한 세네 분께서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답장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채널 영상으로서나마 이렇게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철봉바입니다. 제가 이제 근 2년, 3년 만에 패션 매거진을 다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GQ라는 매거진의 7월호를 시작으로 아주 왕성한 활동하던 시기의 시절로 사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매일같이 그 퇴근길을 위로해주던 수입 맥주 4캔의 그 어떻게 보면 폐해를
ET와 같은 배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패션 매거진 촬영을 위해서 조금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평일에는 맥주를 아예 마시지 않고 있고요.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의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면서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철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푸시업을 할 수 있는 이 도구를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철봉을 구매한 건 좀 사치였다. 그리고 이 철봉을 매단다고 한들 과연 다섯 개나 할 수 있을까, 세 개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쓸모 아이템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철봉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요즘의 김원중은 뱃살을 조금 빼기 위해서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서 드렸던 제품인데, 바로 살로몬 제품의 XA Pro 퓨전이라는 제품입니다. 리뷰를 해드릴 때 당시에 5사이즈에서 10사이즈 정도는 작게 나온다라는 리뷰들을 워낙 많이 봤어서, 제가 이 사이즈를 이제 10사이즈 크게 주문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열 그 살로몬의 랩 시리즈가 아니고서야, 그리고 XT 시리즈가 아니고서야 정사이즈로 가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이즈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컬러가 조금 더 산뜻산뜻하게 들어가 있는, 조금은 더 과감하게 들어가 있는 듯한 XT 시리즈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5사이즈 정도만 제가 크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한테 피팅감이 아주 딱 잘 맞는다. 살로몬을 아직도 구매를 해보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사이즈 추천을 드리자면, 나는 발볼이 조금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무조건 10사이즈 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나름 칼발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5사이즈 정도만 사이즈 업을 하시면 그냥 충분히 신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살로몬이라는 브랜드는 참 개인적으로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고, 이제 저희 지영씨도 이 살로몬 랩 제가 신은 거 보고 갖고 싶어 하는 눈치여가지고 실버 컬러의 살로몬 랩 시리즈 XT를 구매해서 지영씨한테 선물을 조금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뭐 생각은 생각하시니까요. 아무튼 이 살로몬 랩 시리즈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름에는 평범한 상의 평범한 하의를 입더라도 신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에 큰 약간 악센트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려보고 싶고, 저는 뭐 사실 여름에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더 가을 겨울에 신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러닝할 때 개인적으로 조금 신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러닝할 때 입으려면 또 이제 신발만 신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몸짱이 되겠다 약간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3주 전쯤에 그 백신 얀센을 접종을 했습니다. 맞고 나서의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조금 컨디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너무 멀쩡해서 오히려 조금은 억울했다. 그 몸에서 이상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몸은 지금 진짜 굉장히 허약한 거다. 이럴 때일수록 제 몸이 더 좋아져야겠다, 조금은 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야외 활동을 통해가지고 저의 체력을 조금은 증진시켜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조깅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은 게 이 30대 중반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스포츠 브랜드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이 정도가 진짜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도 입성을 했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매장에서 피팅을 해보고 구매를 했었는데, 이 제품은 펀더멘탈 이제 티셔츠라고 불리는 한 9만원대 구매한 제품인데, 운동복이라는 게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에 구매를 하긴 했는데, 그 체내에서 생기는 그 땀과 열감을 그냥 고스란히 다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돈값 한다라고 하죠? 니값 한다라고 하나? 룰루레몬 진짜 니값 한다라고 하고, 이런 DM도 몇 개를 좀 받았어요. 어떤 옷 입고 요가를 시작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요가용 옷이 있는 건 맞지만 반드시
요가 전용 옷을 입고 요가를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간편한 티셔츠, 간편한 반바지 입고 착용을 하시면 되고, 여러 동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속옷이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레깅스와 이제 하프 팬츠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제품도 저는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만족하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저희도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서울을 조금 방문을 했었습니다. 외관보다는 확실히 내관, 동선 이런 것들이 확실히 너무 간편하게 되어 있고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진짜 외국에 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탁 트인 뷰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런 인테리어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백화점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가장 떠오르고 있는 매장 중 하나가 이제 아르켓이라는 브랜드죠. 쿠키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하면서 이제 쇼핑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조금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스타일의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피켓 티셔츠인데, 아르켓에서 선보인 이 피켓 셔츠의 특징은 수건 질감에 약간 이런 텍스처로 만들어져 있는 더 포근한 느낌과 조금은 더 여유로운 듯한 느낌, 풍량감이 느껴지는 듯한 이런 텍스처의 제품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소재인 것 같고, 확실히 남성 제품보다 여성 제품이 훨씬 많긴 많았고요.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들을 여름에 제일 많이 고르는가를 약간 쭉 한번 보니까 그냥 반팔 티셔츠들을 제일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티셔츠를 조금 구매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 사이즈는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지 못했고, 근데 아르켓 같은 경우에는 중량별로 아르켓에서 제품들을 조금 선보이고 있었던 게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실험적인 소재, 실험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약간은 비주류 제품군에 그 가격을 투자하시는 게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룩 자체의 무드를 조금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 아닌 추천을 조금 드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요. 이제 챔피언의 스포츠 삭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헤인즈의 스포츠 삭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폴로의 스포츠 삭스도 진짜 여러분들 이 6개 하나 딱 구매해 놓으시면은 깨끗하게 조금 생활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년은 너끈합니다. 이 폴로의 포니마크가 들어가 있는 이 폴로 양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약간 비속어 조금 보태가지고 개강추, 덜 스포티하면서 조금은 더 단정해 보이면서 요즘 트렌드에 조금 더 맞는 스포츠 캐주얼에는 약간 이런 폴로 삭스가 저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마지막 제품은 빠밤, 애정하고 존경하고 항상 사랑받아 마땅한 저희 보스님이신 지영씨가 스탠리의 워터저그라고 불리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응해주셔가지고 감히 사볼 수 있었습니다. 캠핑에 있어서 필수 제품은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오빠 나한테 필수라고 했잖아요. 아, 말을 크게 들어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캠핑장에서 안 써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단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워터저그입니다. 제가 이제 홈 트레이닝, 그리고 뭐 러닝도 하겠대, 뭐 인스타로 보였죠. 요새 저 피아노 배우는 거 되게 기분 좋은 투자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캠핑이라는 문화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 요새 옷 쇼핑을 진짜 안 합니다. 거의 그냥 캠핑 제품 뭐 사고 싶은지 뭐 살지 약간 이런 거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 용품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제 캠핑 라이프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캠핑 용품처럼 약간 샛길로 빠져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탠리의 워터저그 제품, 홈트레이닝을 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무쓸모 제품인 이 철봉 세트, 룰루레몬의 펀더멘탈 티셔츠, 살로몬의 이제 랩 시리즈의 제품, 테리 소재의 피켓 셔츠,
이 양말 세트, 연마스크, 니들포인트 모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김원중이라는 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또 약간은 주춤주춤 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암울하고 뭔가 자존감이라던가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라는 약간 이런 감정들이 사실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들을 잡아주고 있는 활동들이 바로 이런 캠핑, 홈트, 뭔가를 배우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너무 과하게 하면 쉽게 퍼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쯤은 꼭 조금 트라이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취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뜻깊고 활발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출근하는 김원중입니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